소규모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무려 100년 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고종이 밀사로 활동하다 일본의 박해로 미국으로 추방된 후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한국으로 연설을 하고 미주 한인 동포의 독립의식 고취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 저술, 아리랑, 판소리, 거북선 등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한글 띄어쓰기와 마침표 쓰기도 이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분은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2023년 호모 헐버트 탄생 16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데요. 이를 맞아 반크는 호모 헐버트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을 미국에 세우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14년에는요, 한국의 3.1운동과 일제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던 캐나다의 스코필드를 기리는 동상을 한국 정부가 세웠고요. 최근 국가보훈처는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베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그 동상을 선생의 고향인 영국 브리스톨에 건립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스코필드 베델에 이어 호모 헐버트 박사의 동상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관련 청원과 캠페인을 확인해주세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반크,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